오늘 아침 공기가 꽤 선선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17.3도로 6월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28도, 광주가 30도, 부산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강원도 영동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